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너무나도 쉽고 귀여운 아기 병아리 종이접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준비물을 알려드릴게요. 노랑색 색종이 한 장과 그리고 색연필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병아리 종이접기 시작해 볼게요. 색종이를 회전하여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정면에 놔두세요. 그리고 아랫부분 종이를 중심선에 맞춰 화면과 같은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색종이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와 똑같이 접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하게 접어도 괜찮으니까 모양만 비슷하게 해주세요.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혹 지점에 맞춰 윗부분 색종이도 접어주세요. 방금 접었던 부분을 이번에는 위쪽으로 다시 한번 접어주세요. 이제 색종이를 한번 뒤집어 보세요. 지금 보시는 부분이 병아리의 벼슬 모양이 되는 부분입니다. 미리 한번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쁘게 색칠해 보세요. 여기서 팁 한 가지 드립니다. 종이가 겹치는 부분보다 더 크게 그림을 그려야 멋지게 완성됩니다. 보세요. 빈 곳이 없이 딱 맞죠? 골고루 색칠해 줍니다. 예쁘게 색칠 완료. 다시 색종이를 뒤집어 주세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요 부분까지 색종이를 안쪽 접기 해주세요.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접어주면 됩니다. 꼭지점 부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부분에 맞춰 바깥 종이접기 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접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쪽 종이를 위로 적당량 접어주세요. 이 부분을 접어주어야 병아리를 반듯하게 세워둘 수 있습니다. 병아리 얼굴을 색연필을 사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부리, 눈,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귀여운 볼터치까지 하나씩 그려볼 테니 여러분도 함께 만들어주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종이접기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대한민국 종이접기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Thank you.